이렇게 남도 하면 또 음식입니다. 또 그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스튜디오에 또 아주 저희가 인연이 있는 분을 또 그렇죠. 모셨어요. 이분이 또 독일 세계 요리 올림픽에 나가셔가지고 금메달을 따셨어요. 이분은 금메달 지금 몇 개째 따는지 모르겠는데 예, 서재우 셰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아, 저랑 같이 광주는 맛있다 같이 그렇죠. 진행했었잖아요. 네. 아니 이번에 독일도 가서 금메달 따오셨는데 어떻게 코로나 19 유행 전에 갔다 오신 건가요? 유행 있을 때 갔습니다. 예. 아 언제 가셨는데요? 2월 15일 날 출국해가지고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2월 20? 예, 2월 22일 날. 2월 22일. 네, 네, 네. 아, 그러면 뭐 이제 자가격리가 다 끝났고요. 예,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네, 2018년 이 룩셈부르크 세계 요리 올림픽 금메달 수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요리 대회로 꼽히는 독일 요리 대회에서도 또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권위 있는 대회에서 두 번 연속 상을 받으니까 참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장 화면인가요? 네네, 현장입니다. 아, 정말로 많은 세계에서 모든 셰프들이 다 온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참여를? 70개국에 2,7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아. 야, 거기서 금메달을 따신 거예요? 그 종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종목이 뭐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 부분이라. 아트. 네네네. 아트 부분에서 딴 이렇게 그 금메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그 금메달인가요?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깨물어봐도 되나요? 네. 진짜 금인가요? 도금입니다. 도금? 깨물면 큰일 나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 걸어드릴게요. 정말요? 금메달 달아본 적 없잖아요. 자, 이거 달고. 예, 달고 그냥 집에 가세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퇴근을 할게요. 이번 요리대회는 네. 그러면 한국 대표에서 어떤 분들하고 가셨습니까? 저 국가대표 주니어 감독, 부단장, 제가 부단장 겸 해가지고 선수들을 이끌고 이제 단장님하고 해서 총에서 29분이 그래 참가했습니다. 아, 네. 지금 참가하기 전에 지금 짐 싸서 간 짐 화면인가요? 네네네. 이게 저게 한 300kg 이상 되는 짐을 갖다가 예, 준비하고 저기가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회 입장이고. 네. 예. 이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예 가운 유니폼 예, 예 유니폼 입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금메달을 받은 요리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요리로 받으신 거예요? 그 아트 부분에서는 이제 그 핑거푸드 네. 그리고 이제 파이브 코스 그래가지고 예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핑거푸드고요. 네. 저걸 지금 서재우 셰프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네. 남이 안 만듭니다. 제가 만듭니다. 아니 셰프님이 되게 구수하시잖아요. 네. 저렇게 구수한 네. 모습으로 저렇게 세세하게 하고 계신다는 네. 그림이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네. 아트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예. 그 많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야 이것도 뭐 아유 뭐 포크 들어가기가 너무 젓가락 들어가기가 미안할 정도. 광어로 만든 에피타이저인데요. 광어요? 네, 광어. 아. 그리고 저거는 이제 닭으로 만든 겁니다. 닭으로 만들었고 네. 저거는 양갈비. 예. 양갈비. 양갈비하고 양정강이하고 같이 한 거고. 이거는요? 저기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 위에다가 비트 올려가지고 만든 거고. 저것도 연어. 예. 야 이게 재료를 가늠을 못할 정도로 지금. 네네네. 저건 습. 예, 16가지 들어가는 그 야채 습으로 만든 거고요. 예. 아 먹고 싶네요. 너무 그냥 예술 작품 같아요. 예술 작품 같습니다. 심사평도 궁금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다 왔는데 금메달을 준 심사평은 어땠을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디테일이 너무 이제 계속 훌륭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은 평가를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나가신 대회가 그냥 요리 대회가 아니라 요리 올림픽이잖아요. 네네네. 국가대표로 이렇게 출전을 하신 건데 사명감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남다르죠. 예. 그리고 또 저희 주니어 국가대표팀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70개, 60개를 갖다가 메뉴를 갖다가 다시 만들고 또 레시피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요리로 가서 승화를 해야 되니까 전투식량 먹어가면서 그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출전합니다. 그리고 주니어 국가대표 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끝나는 경우가 있고 마라톤 코스처럼 맛을 평가를 마지막에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유럽 현지에서 2,700명 정도 2만 5천 명이 관람객이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60인분을 갖다가 이렇게 파이브 코스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많은 좋은 점수를 받고 했습니다. 또 입장을 할 때 무슨 특별한 음악을 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들은 그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입장을 할 때는 저희들은 이제 예전에는 싸이에 강남 스타일 들고 갔거든요. 인기가 가장 많아서. 예. 이렇게 맞춤을 추면서. 예, 맞춤 추면서. 진짜요? 예, 예. 올림픽이어도 저희들은 축제를 하기 때문에 네. 70개국에 이번에는 전부 다 여기서 BTS 파이어 들고 갔습니다. BTS. 많이 좋았습니다. 예. BTS는 춤을 추지 못하셨겠네요. 네, 네. 근데 그 관람객이나 모든 선수들이 너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예. 거기는 국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트는 게 아니라 그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예, 틀고 갑니다. 예, 아 힘도 났을 것 같고. 네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팀들이 지금 경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합을 하고 또 금메달이 가려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트 부분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종목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뭐 초콜릿 공예,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그 다음에 뷔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일일이 참가를 하는 거고. 저기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인데요. 예. 시상하는 부분도 예. 굉장히 뭐 멋있습니다. 다 잘생기고 네. 그렇네요. 예. 음식도 잘하시고 아 뭐 각국에서 다 나오셨기 때문에 스웨덴 예. 이번에 1등이 스웨덴입니다. 전체 1등이 예. 전체 1등이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 8위 했습니다. 종합 8위 예. 70개국에서 종합 8위. 아, 좋은 성적인 거죠? 예, 아유, 엄청나죠? 네. 그리고 국가 지원 없이 저래 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국가 지원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세요? 국가에서 예전에 이제 그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국책 사업으로 연어나 그 노르웨이 고등어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걸로 요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국가대표팀 선수들처럼 기르게 키웁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사비로 해서 가야 되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국가 간의 올림픽인데 사비로 해서 네네 그러시구나. 사비로도 가고 협찬을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록을 받아주는데 이거는 그 광주에서 일어난 업체에서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도움을 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셰프님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요리 대회를 이제 나가셨잖아요. 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건강이었죠. 건강하고 이제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했는데 재밌는 일화가 중국 선수들이 안 오기로 했거든요. 네. 그때 중국 우한 폐렴 그랬습니다. 네네, 그렇죠.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국 선수들하고 일본 선수들이 출전을 한 거예요. 네. 전부 피해 다녔습니다. 전부 피해 다녔습니다. 그 유럽인들이라든가 다른 타국에 있는 분들이 한중일을 구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저희들은 다 친하니까요. 선수들끼리는 또 친하니까. 근데 네. 그걸 또 무시하고 이렇게 피해 다닐 수가 없으니까 했는데 그 보트에 또 그렇게 잘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 일단 뭐 잘 좋은 결과로 잘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예. 네. 자, 이렇게 그 독일에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뭐 조금 전에 이제 짐 이렇게 싸가는 것도 보셨죠. 이렇게 지원도 많이 없고 또 국가에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비를 털어서 지금 국가 간의 올림픽을 갔습니다. 독일 내에서 식재료도 이렇게 공수해와야 되고 좀 낯설었을 것 같고 손에 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2016년부터 이렇게 그 외국 대회를 올림픽을 때 출전했는데 그때는 탈락했었습니다. 네, 탈락을 해서 많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시장 조사를 또 하고 거기에 현지에 나오는 그 요리 생선이나 재료를 갖다가 많이 이제 구별을 하면서 그걸 먼저 그거부터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또 계획이나 꿈도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루셨지만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이제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이 1등하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국가대표 부단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이게 국가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없이 본인들이 이제 사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올림픽이 있을 때는 국가가 좀 신경도 좀 써주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많이 가질 겁니다. 예. 네. 그래야 또 주니어 이제 요리를 꿈꾸는 셰프를 꿈꾸는 네, 네. 예, 대한민국의 대표 요리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달에 독일의 세계 요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서재호 셰프와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